자, 우리 지금부터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페이스북 로그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 developers.facebook.com으로 들어오시면 요 위에 보시면 여기 docs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를 클릭하시면 저 문서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이제 매뉴얼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페이스북의 제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페이스북 로그인 요거를 클릭하세요. 자, 조금 기다리시면 여러분의 플랫폼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웹사이트 or 모바일 웹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로그인 for the web with the JavaScript SDK라고 나옵니다. 자, SDK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자, SDK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인 페이스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서비스가. 그럼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을 제어하려면 페이스북이 여기 이렇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핸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줘야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조작해 갖고 페이스북을 다룰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해서 API라고 하고 우리는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페이스북을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접 이런 핸들들을 제어하면 되긴 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렵단 말이죠. 예, 귀찮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이 좀 더 쉽게 개발자들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개발자들한테 우리 대신에 우리가 이용하기 좋은 핸들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디벨롭먼트 키트 사용할 수 있는 키트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SDK라고 하는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직접 API를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SDK의 편리한 핸들들을 핸들링하는 걸 통해서 SDK가 나머지 복잡한 일들을 처리해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PI는 뭐 이거 엄격한 정의는 아니지만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쪽의 핸들이고 그리고 이제 SDK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쪽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핸들이다라고 버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문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자, 밑에 보시면 각자 언어별로 번역들이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 우리가 직접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길래요. 자, 우리가 이 로그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이 뭔지를 먼저 알면 저 코드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첫 번째, SDK를 로드해야 돼요. 우리의 웹페이지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우리 배워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SDK를 initialize라는 뜻인데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초기화의 핵심은 이 SDK를 이용하는 우리가 누군지를 페이스북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우리를 어떻게 식별해요?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을 통해서 식별하죠. 바로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을 SDK에 세팅하는 것 등등등의 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화까지 다 끝냈으면 이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 우리 수업의 중심 주제. 로그인하는 법을 살펴봐야죠. 그럼 로그인을 했으면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로그아웃 하는 법도 알아야 되겠죠? 로그아웃 하는 법도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사실은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현재 우리 웹페이지가 로그인 되어 있는지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지 뭐 편의상 is logged in라고 할게요. 로그인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그거 사용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스북과 같은 시스템을 자바스크립트와 같이 웹브라우저에서만 돌아가는 이 소위 백엔드라고 하는 게 개입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핸들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이것 때문이에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누구의? 우리 수업의 맥락에서는 페이스북의. 바로 이 API를 어떻게 호출하는가까지만 살짝 알아보면 우리 수업은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SDK와 관련된 작업을 먼저 하고 로그인은 어떻게 하는지, 로그아웃은 어떻게 하는지, 로그인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과 그리고 API를 호출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하면 끝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